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자연산 송이는 지금 가을이 제철인데요. 지난해에 비해 공판량이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2주 초엔 1kg 가격이 16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겨우 문을 연 송이 축제장에선 송이를 넣지 못한 송이빵을 내놓을 정도라고 합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강원 양양군의 송이 축제장. 자연산 송이버섯을 파는 간이 매장이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. 하지만 가격을 본 손님들은 구매를 망설입니다. 구경만 하고요. 그냥 올해는 사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축제 현장의 1등급 양양송이 1kg 가격은 140만 원. 지난달 30일 160만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뒤 그나마 떨어진 가격입니다. 양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송이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축제에서 파는 송이빵엔 처음으로 송이가 실종됐습니다. 송이빵을 굽는 지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올해 처음 송이를 못 넣은 것 같아요. 송이값이 너무 비싸니까. 자연산 송이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이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입니다. 새벽부터 산에 올랐던 송이가 4개에서 5개뿐이기 때문입니다. 안 나오는 거 송이지 뭐 품값도 못해. 요새는 그냥 산에 가서 한 번씩 도는 거야. 올해 송이버섯의 전국 공판량은 1톤을 조금 넘는 수준. 지난해 같은 기간 28톤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. 현재 송이 공판이 열린 곳도 6곳뿐, 지난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. 송이 생산량이 급감한 이유는 9월까지 이어진 늦더위와 폭염, 그리고 여름철 가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. 꾸준히 토양 습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기온이 높으면은 토양이 쉽게 건조가 되잖아요. 경북과 경남에서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되면 송이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평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.